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 에어 시컬 펌이라 그래서요. 예, 아이롱으로 하지만은 볼륨으로 하지만은 약간 이렇게 공기감 있게 가볍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 시컬 펌이라고 피카에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고객님이 원하는 그 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발을 기존에 어떤 시술이 되어 있었고 어떤 걸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프레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해서 나올 거예요.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면 이 모발이 경화가 다 풀려요. 네,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또 모발 진화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방치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염색 모발이면서 예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곱슬도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염색 모발이고 데미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손상이 있으니까 손상모 펌제를 써야 되겠지 않겠냐 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곱슬기가 나타나니까 친수성 곱슬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손상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예요. 네,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지금부터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가 없어요. 피카의 장점은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펌제를 도포합니다. 어떻게? 얇게가 아니라 듬뿍, 깊이, 네. 넉넉하게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그래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C2의 건강모 펌제거든요. 근데 약간 얘보다 똑같은 리치로 나와야 되는데 1.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손상이 있다 그래서 손상모를 쓰시면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깊숙이 볼 수 있는 연화를 깊숙이 봐야 아이롱 펌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1 pH 9.5짜리에요. 간곱슬 펌제를 저는 도포하겠습니다. 간곱슬 펌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C2로 했거든요. C2 건강모 펌제를 발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C1 pH 9.5짜리 간곱슬 펌제예요. 그러면 자 얘가 녹아야 돼요. 그죠? pH 9.5짜리인데 녹아야 되는데 어때요? 짱짱해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하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요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연화하고 나와서 수분 조절했어요. 근데 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건강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발머리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에어 시컬펌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공기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뿌리 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살리시는데 이렇게 좀 그 특징 있는 게 여기 뿌리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하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트를 잘 살려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또 장점이죠.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을 슬라이스를 뿌리를 내가 조금 강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 살리고 싶다 하시면 자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얇게 뜨면서 길게. 이렇게 길게 떠주세요. 자, 그래서 90도 각도. 네. 두상 각도 90도 각도예요. 이 상태에서 13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90도. 글로브가 또 90도에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기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피카의 장점이죠. 17mm로 그대로 이 판을 그대로 들어주시고 살포시 다시 한번 놓으시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뿌리를 살리실 때는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살포시 잡을 때 이거 막 세게 당기면 뿌리가 안 살아요. 그냥 얘는 그냥 살포시 놔주시고 글러브로만 해서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컬펌을 할 건데 뿌리는 살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볼륨이 있으면서 에어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근데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측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골든 포인트 먼저 할게요.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린 상태에서 자, 22mm예요. 그래서 싹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볼륨을 강하게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대로 올리신 상태에서 자 제가 시컬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만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안으로 끝까지 와인딩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려주고 네 아이롱의 머리카락을 만난 다음에는 아이롱과 머리카락이 만난 상태에서는 빨리 수분 건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오래 두시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파트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연예인 덮개 잡으신 다음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뜸을 줄이고요.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덮개 아이롱 활용하셔서 볼륨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3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대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두상각도대로 들으셔서 와인딩을 하신다면 훨씬 더 극대화된 그 볼륨감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시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시컬펌, 에어 시컬펌을 할 건데 굉장히 탄력 있는 시컬을 얻겠죠. 자, 이렇게 빼고 자, 우측으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그리고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볼륨감이 극대화가 돼요. 자, 연예인 펀게를 이렇게 피카의 연예인 펀게를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야,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셔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돌돌.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쭉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왜 하냐면 볼륨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결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서 자, 한 길이를 한 바퀴 반 정도 C컬만 할 거니까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끝이 네, 싹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돌돌돌. 자, 이렇게 C컬만 할 거예요. 강한 컬이 아니고 S컬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볼륨 매직보다 조금 더 강한 C컬.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내 앞으로 놓은 다음에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후에 단백질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C컬. 자, 볼륨감도 굉장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완전 건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